3분 15초에 바위개가 뜨는 게 생각보다 엄청 큰 변화입니다. 3분 15초에 뜨니까 동선 다 바꿔야 되고 결국은 빠르게 레드 먹고 이런 식으로 돌 수 있는 정글러들, 블루 먹고 쫙 돌 수 있는 정글러들이 좀 편하긴 해요. 정글이 안 좋아졌다기보다는 2렙갱이나 3렙갱을 가야 효율이 나오던 애들은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2렙갱, 3렙갱 개념이 바위개를 빨리 먹어야지 피관리, 만화관리가 되는 거거든. 그 바위개가 되게 좀 중요했는데 그런 애들한테는 그게 조금 그래 됐어요. 하여튼 제가 보면 그런 게 좀 있어요. 전 안 합니다. 저는 소화레이션 쓰는 사람이라는 거. 피관리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강타를 쓸까 말까라는 고민이 좀 있는데 제가 지금 아직 아까 안 쓰는 방향이었는데 이번엔 쓰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아까 안 쓰는 방향으로 했을 때 레드랑 저쪽에 좀 강타를 썼었는데 속도를 생각하면은 큰 것만 때려야 되는데 피관리를 생각하면 작은 것도 때려야 돼요. 네, 생각을 해보면 얘도 그냥 작은 거를 빨리 먹으면 3렙을 찍어서 나쁠 거 없는데 빨리 찍고 이런 방법도 있네. 아까랑 비교하면 피관리가 조금 덜 되는 느낌이죠. 다만 차이는 그냥 풀... 아 이거는 안정적으로 그냥 풀캠을 돌아버리자. 풀캠 걸고 집에 가는 게 낫겠다. 이게 맞다 내가 보기엔. 어? 잠깐만? 잠깐만? 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는데 조금 어렵네 풀캠 돌기가. 야, 알아두십시오. 좀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어? 자, 바위가 지금 저기 왔다면은 이거 안 먹은 거겠죠. 이거 안 먹고 온 거겠지. 안 죽겠니? 바랜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저놈의 저거 하나 정도는 털어 먹을 수가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역시나 이거 안 먹었죠. 위에 거 먹었죠. 상대 정글로 위치 보고 안 먹은 거 하나 퍼먹으면 되네. 시야 보고. 시야 보고 안 먹은 거 하나 퍼먹고. 자, 그리고 쟤도 집에 갔다 왔겠지만 돈은 내가 좀 더 잘 벌었으니까. 어, 먹고 간 거네. 먹고 가네. 자, 그러면은. 강타 써서 확실하게 먹은 다음에 갱각이 보이니까 갱각하고 갱 한번 가자. 아이쉐! 와, 도망 졸라 잘 가네! 자, 오면은 싸웁니다. 오케이, 괜찮아. 내가 이거. 아, 이건 좀 에바죠. 이건 에바죠! 이 새끼야. 이건 에바죠. 싸우면 내가 이기는데. 아, 안 빠지고 이걸 이기면은. 오히려 내가 진짜 양심없는 너프 당할 캐릭이고 저 상황에서. 자, 오히려 그냥 돌만큼 돌고 한번 갔다 오자. 이렇게 되면은 타이밍을 이렇게 재고 궁성 되잖아. 왜 한번 15으로 줘야지 열심히. 도와줘야지. 바렌이 거기서 내려왔는데. 봉? 이거는 이득 봤다. 바위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제. 나 같은 존재와 맞서. 이거 먹으면 6이라 먹어야겠다. 미안하다. 날 용서해라. 사스키! 넌 내게 있어서 새로운 비치드다. 좋았어. 이번이 마지막이다. 용서해라 사스케. 이번이 마지막이다. 미안하다. 나는 갱킹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 그것은 드래곤을 먹는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뇌절이라는 겁니다. You suck! 오, 뇌절 안 했다. 오, 매우, 매우 뇌절을 할 수 있었는데 뇌절 안 했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오우! 죽으셨군요! 어쩌겠어요? 세상은 그런 것을 안 뺐으니까 되셨지. 물론 내 잘못이 이건 조금은 있지만. 아, 근데 솔직히 내가
바위만큼 갱은 가준 것 같은데? 저 그거 먹고 넘어올 생각하지 마라. 너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미치겠어요. 바위개가 늦게 나오니까 진짜 편하다 좀. 자, 궁 채워야 되니까 스킬 안 쓰고 평타로 때려잡아요. 이거는 이제 제압되었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벌써 뒤지면? 벌써 뒤지면 어쩌자는 겁니까? 네? 벌써 뒤지시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처치했습니다. 같이 먹는 게 아니겠지. 네가 키를 먹으려고 한 거 아니야. 낯선 남자에게서 키의 냄새가 났다. 어, 뭐야. 헛! 너 이제 기절.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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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칼날불이야! 칼날불이야! 와, 칼날불이 때문에 평탄데도! 자, 하지만 나는 죽어도 괜찮다. 살아나면 이렇게 정글 몹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정글을 조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나왔어요, 다시. 바텀이 얘들아, 파이팅! 카딘이 형이 다 정리해줄 거야. 어차피 내가 한번 봐봐서 느낀 건데 저 새끼 못 잡아 파는 거야. 이거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봐. 쳐. 나에겐 중요한 사명이 있지. 드래곤을 먹는 거라고. 오케이, 좋았어. 감사합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아니, 내 건데. 고객님. 제약. 내 공포. 어? 공포 빠졌어? 그래요? 아, 까비요. 어? 잠깐만. 잠깐만요. 궁 패치, 궁 패치, 궁 서치, 궁 서치, 궁 서치, 궁 서치, 궁 서치, 궁 서치. 뭐 어쩌라고? 어쩌라고요? 내가 이겨서 싸우는 건데. 어쩌라고요? 나약한 가사딘 주제에 강대한 쉬바나에게 태클 걸지 마십시오. 이기니까 싸우는 거니까. 어쨌든 이 동선도 나쁘진 않네요. 선레드를 굳이 안 간다고 하더라도 동선 나쁘지 않네요. 괜춘하다. 이건 없어. 공치 먹고 있니? 오빠! 공포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뇌절입니다. 알겠죠? 바텀에 아무도 없는 거 아는데도 들어가는 이거. 이게 바로 뇌절이에요. 자, 여러분들 보고 이건 아 따라 만들겠구나 이렇게 배우세요. 진짜 요만큼도 잘한 거 없는 확실한 뇌절 방금. 저 더블 킬 가져야겠다. 이건 가져야 돼. 가렌이 간 상황이야. 어쩔 수 없이 가야 돼. 한 대만 더! 어? 잠깐 뭐라고요? 뭐라고요? 아 잠깐만요 아저씨!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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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를 썼어? 공포를 썼으 맞아야지. 난 드래곤 꼬박꼬박 먹어야 되는 사람이라. 어, 이번 판 모닝 바로 날수 있겠는데. 모닝 바론 저 바로 먹을 때 보지 마세요. 라인 밀어서 어그로 좀. 자, 지금 시간에 먹을 거라고 아무 생각 안 하고 있겠지? 말아볼 오는 놈들 있죠. 한글 못 알아먹고 도움. 솔직히 저런 애들 딜 도움 하나도 필요 없어. 나는 진짜 어그로 끌어주는 게 안심이야. 물론 좋은 마음으로 왔겠지만 제발 말 좀 들었으면 좋겠어. 볼 땐 이미 늦었지.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볼 땐 이미 늦었지.
밀어 얘들아. 내가 다 먹어줄 테니까 밀어. 먹는 건 내가 한다. 거구로 끌어라. 거구로를 끌어라. 먹는 건 내가 할 테니. 오이 고고시발! 진영을 무너뜨려라! 저는 역시 바로 앞에서의 패배가 이제 멘탈을 터뜨려 솔 바로 하고 삽시다. 정글 루트 나왔어요. 부적 들고 결국 이제 도는 걸로 루트는 확정입니다. 부적 들고 도는 걸로 루트 확정.